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도봉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13일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남성 두 명이 청둥오리 가족 6마리를 돌로 때려 죽였다. 6마리 중 성체 1마리는 암컷으로 새끼 5마리의 어미인 것으로 알려졌다. 도봉경찰서는 해당 장소에 경고문을 붙여 이곳에서 돌팔매질의 오리를 죽이신 분들 읽어달라며 CCTV 확인하여 전동킥보드 동선 추적 중이므로 귀하들께서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라고 밝혔다. 또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밝히며 연락 주시고 자진 출석하시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라면서 끝까지 오늘과 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. 담당 수사관은 동네 주민이 오리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며 계획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. 고 말했다. 피의자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것으로 알려졌다. 누리꾼들은 동네 스타인 아기 오리 가족이 보이지 않아 찾으러 나왔더니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. 약한 존재를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